자, 그러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7월이 되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뭐 이런 게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도 그 법을 좀 봤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가상자산 관련된 이 법, 어떤 부분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저도 조금 관여를 했죠. 네. 예, 관여를 했고요. 저는 원래 이제 투자자 보호 쪽이 그 법에서 이제 주로 담당이었는데요. 원래 이제 그 법이 생기기 전까지 19개의 법안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예, 19개의 법안이 있었고, 통폐합하면서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뭐 디지털 자산, 뭐 투자자 보호법, 뭐 이런 쪽, 아니면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뭐 이런 쪽으로 원래 불리는 게 원래 정답이었지만, 그 누나테라, FTX 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 때문에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스텝 1, 스텝 2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놨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올해 이제 6월 30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7월 18일 날 공포가 되고 내년 7월 19일부터 발효가 시행이 되죠. 되는데, 예, 그 이제 가상자산 그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을 지금 만드는 일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에 지금 만들어진 법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거예요. 먼저는 이제 시장과 거래의 안전성을 좀 확보해 주는 차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이제 이용자의 권익 보호. 예, 그리고 시장의 어떤 신뢰성 확보, 이세 가지를 주로 이제 볼수 있는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이 상장이라든가 상장 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발행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 쪽이니까 그좀더 크게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규율하는 법이 특검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거기에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법은 원래는 취지가 자금 세탁을 위한 법이에요. 네.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 을 갖다 강제해서 그 일부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부에는 그 카지노업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쭉 살펴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상자산에 이제 진입하는 진입 규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신고 수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가상자산 업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ISMS 뭐 그리고 자금 세탁 체계 뭐 여러 가지 뭐한 세네 가지 정도의 그걸 두고 성문화된 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겠다 그러면 은행은 왜 은행법이 필요하고 보험은 왜 보험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신장을 진입하려고 그러면 그 법을 따로 빼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검법이 거기 있으면 안 돼. 특검은 그냥 그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자금 세탁 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입 규제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발행 규제, 그리고 어떤 영업 규제, 그리고 운영 규제 이런 부분은 별도의 법으로 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법은 있는데,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게 7월 19일 시행되잖아요, 내년에. 네. 이제 그 위에 스텝 2에서. 근데 이제 중간에 일련의 순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됐지만 올해 2월 7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쪽에서 보면 STO 관련해서 아, 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예, 토큰 증권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또 올라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이제 STO 관련해서 그 자본시장법하고 예, 전자증권법이 통과가 되고 개정안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마련이 돼서 같이 7월 19일 같이 시행이 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텝 2에서 발행과 육성, 진흥 뭐 이런 부분이 담겨서 이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이슈가 하나 또 생겼어요. 최근에 이제 그 바이낸스 그거 때문에 이 대주주 적격 문제. 대주주 적격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특검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특검법 개정에 대해서 예, 들어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그 최근에도 이제 모 거래소가 원화 마켓을 하려고 재신고를 했다가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수리 요건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법에. 그냥 안 해주죠, 그냥. 예, 불수리 그냥 요건에 계속 대한 갖고 부분이 있죠. 없으니까 네. 그 이제 불수리 요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정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대주주 적격성하고 불수리 요건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아까 말씀 이제 STO 관련해서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원래 시행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특검 개정안 불수리 요건이라든가 대주주의 적격성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그게 이제 개정안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가상 이용자 보호법 2, 그래서 가상의 기본법이 될, 예, 그런 순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 7월에 법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더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코인을 어떤 방법으로 상장하고 그 코인 중에 어떤 거는 상장 폐지하고 하는 건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아니 이제 문제네요. 발행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2017년 9월인가요? 그때 이제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ICO 자체가 이제 발행이잖아요. 코인 발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계속 해외 나가서 버거코인 비슷하게 그렇죠. 예, 해외 나가서 그 만들고 다시 국내로 역상장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본에 대한 유출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 최근에도 국감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했었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ICO를 좀 허용하자. 그래서 아. ICO를 대신 이제 IEO로 거래소에서 직접 책임지고 조치하는 걸로 좀 하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 갔죠. 가서 아마 그게 아마 스텝 2에서 아마 좀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근데 상장하고 상장 폐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상장은 코인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해외에 있는 코인을 갖다가 우리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상장하고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법에 담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이슈가 교수님 있어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뭐 당연히 일단은 시행령 쪽에 좀 담아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큰 틀은 주고 자율적으로 밑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유믹스 코인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유통량 그 7천만 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그 상장 폐지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 우리 100세 있었지만 7천만 개를 맡겨 대출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뭐 서로에 대한 이슈가 좀 약간 있다가 소송까지 갔잖아요. 소송. 예, 결론은 이제 보기 좋게 결과가 그 위믹스 쪽에서 위메드 쪽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얻지 못하셨는데 중간에 또 이제 지닥이라는 그 다른 거래소. 금방 또 다시 재상장이 됐잖아요. 또. 네, 근데 최근에 또 다른 거래소 또 상장이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닥사분이 좀 이따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이슈가 지금 계속 있어요. 그래서 상장이라든 상장 페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갖고 간다 그래도. 이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정해서 조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업체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밑에 첨부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운영의 묘는 아마 각 거래소에서 다시 또 만들어서 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대신 어떤 뭐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든가 그리고 어떤 불공정 이슈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 당연히 퇴출돼야죠. 네, 그리고 상장할 때도 그 나중에 상폐를 했을 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어떤 이슈 제기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상장할 때도 조목조목 좀 따져보고 네.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신뢰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런 코인들을 좀 잘 걸러서 상장을 했겠거니 이런 건데 실제 거래소 지금까지 거래소의 태도는 돈 되는 건 한다 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버그코인 같은 건데 저희 블록미디어가 이제 수위와 관련해서 유통량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게 또 국감에서 얘기가 돼서 논란이 되고 이른바 버그코인 논란이 막 그 부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내 코인 이른바 김치 코인에 대해서는 뭐 조금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은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버거코인을 막무가내로 그냥 상장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상장을 해놓고 문제가 되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뭉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시장 감시 예 그러니까 자율 규제 뭐 자율 감시 원래는 이제 그 동일 리스크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가 필요하고 동일성의 원칙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누군가 감시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줄 만한 기구가 없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동일 규제, 동일 리스크 얘기하신 네네. 게 예를 들면 위메이드 위믹스가 난리를 쳐서 상장 폐지시킬 때는 코인 발행량 증가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수위도 발행량을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증가된 거를 그냥 공시를 하고 끄셔요. 공시했다는 걸로 그냥 면책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7천만 개를 실질적으로 유통을 시키고 근데 그건 걔네 유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물건을 갖고 있는데 물량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많이 풀어버리면 가격은 따놓을 수 그렇죠. 없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 이제 발행량 관련해서 보이는 거하고 실제 발행한 거 개수가 차이가 이제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수량에 대한 이슈는 좀 있긴 했죠.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 유믹스 코인하고 이제 수익 코인, 뭐 이제 버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차이는 좀 약간 있어요. 다만 처음부터 우리가 아까 김왕행 얘기도 했잖아요. 처음부터 속일 마음을 갖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이 발행하면서 수량이 좀 늘어났는데 그걸 착오로 인해서 올리지 못한 것이냐 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서로가 다툼이 좀 소지가 약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있어요. 뭐 만약에 그런 차이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됐든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닥사가 됐든 야 이건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걸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니네가 얘기를 해야 돼 라고 가이드를 주거나 네네. 적어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됐든 닥사가 됐든 워닝을 줘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럼요. 그 해당 프로젝트에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 근데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런 걸 안 해요. 입을 꾹 다물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코인 발행, 유통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가 답이에요. 그걸 얘기하면 뭔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최근에 축구 경기 보셨어요? 어떤 축구 경기? 중국하고 우리나라 축구하는 경기. 네. 되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죠. 우리나라 축구 팀은 잘하죠. 근데 축구 얘기를 왜 드리냐면 축구는 이제 축구 선수도 있지만 심판도 있고 그리고 또 비디오 판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맞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소속이 아니잖아요. 다. 다 같은 소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사람도 같은 편이고 상장 심사하는 사람도 그거고 그 상표하는 사람도 그거고 시장 감시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 다 같은 내부에 다 같은 그 소속에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들이 다 같은 곳에서 같이 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상장하는 기준이 늘 뭐야? 상표하는 기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냐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시장 감시 기능을 갖다가 분리하고 상장 관련해서도 거기도 분리하고 그리고 어떤 코인을 복탁하는 이제 뭐 이 관리하는 예탁결제도 분리해라. 세 개를 분리해서 같이 가면 아무래도 제3자가 봤을 때 좀 투명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 그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심판도 같은 소속 시장 감시 쪽도 그렇고 뭐 상장하는 것도 선수 수급도 같은 소속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 좀 약간 네. 있죠. 아 우리 교수님 정말 정곡을 찌르신 것 같아요. 에? 아니 니네가 장사도 하고 물건 검수도 니네가 하고 어떤 물건을 여기다가 갖다 놓을 건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창고 열쇠도 니네가 갖고 있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분리해서 네.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걸 좀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닥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테라루나 터지고 뭐 난리가 되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이 그 닥사의 자문위원으로 또 새롭게 조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닥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가 좀 어설퍼요. 그리고 그걸 해낼 능력이 있나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자문위원이시니까 또 그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쪽 편을 조금 들어 주시도 괜찮습니다. 원래 예. 이제 자문위원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역할이 다 있겠지만 저는 이제 거기서 맡은 역할은 이제 투자자 보호 쪽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네. 컴플라이언스라든가 교육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 자금세탁은 또 더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계신데. 저의 시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금융 범죄를 초기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연구한 이유가 이런 금융 범죄로 피해자가 없게끔 하는 게 저의 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거래 안정성을 좀 확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설령 투자를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 정말 그때 팔았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자꾸 일어나니까 완전 휘조각이 돼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그 얘기해 준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 이 계약의 고전적인 논리처럼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는 것이야. 근데 이런 거죠. 그건 안정성이 확보되고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튼튼한 대로에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닥사도 보시면 그 5개 거래소 원화 지원을 받는 5대 거래소의 5개 거래소의 어떤 협의체예요. 근데 제일 네. 문제는 법정기구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기구 아니죠. 예, 그리고 법정기구 아니니까 임의적인 단체인 거죠. 협의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율 규제를 한다고 해도 시장 감지 기능을 갖다 하려고 해도 그 거기에 대한 강제 구속력이 없는 것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상폐가 됐던 코인을 뭐 거래소에서 원래는 상폐하고 적어도 1년 후에 다시 쟁사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1년이 안 되고 11개월만 다 재상장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을 이제 3개월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결권에 뭐 다섯 명이 모여서 이거 할래요? 괜찮으시죠? 그럼 예약 말도 안 듣던데 뭐. 그래서 아마 그 SRO 자율 규제 기간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닥사도 꼭 닥사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그 법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금투협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금융투협회 그렇죠. 같은 경우에 자율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뭐 막강한 권한이라 보기는 시장 감시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그것도 이제 스텝 2에서 단계 예정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19개 법안 중에서 16개 정도가 아마 그 법정 기구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 어떤 권한을 주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여기가 지금도 뭐 다른 기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비슷한 이제 그 협회도 있고 단체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법정 화가 돼서 된다 그러면 닥사도 그렇고 어떤 다른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에서 어떤 감시라든가 규율 체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법정화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상세가 된다 그러면
잘 조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투협이나 기존 금융 관련돼서 이렇게 규제하는 거는 이제 법으로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건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을 할 때 이제 탈중앙화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실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알아서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걸 꼭 법으로 만들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건 아쉬운 거죠. 그럼 뭐 기존에 다른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 거래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이라도 각사가 스스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자기네들이 뭐 책임지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닥사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좀 오해가 약간 있으신 것 같고, 아마 그 지금은 좀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없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관. 약관은 뭐냐, 계약상의 서로가 계약상의 그런 부분인데, 각 그 거래소에 이제 약관을 이렇게 보면 어디는 이제 회원 약관,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면책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면책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독소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네.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가 있습니다만 그 약관의 면책종은 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네, 근데 어떤 거래소는 실질적으로 심플해요. 그냥 네. 웬만해서 한 줄 정도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지진 나가지고 회사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 뭐 그런 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근데 다른 데는 이 독소조항이 뭐 면책조항이 많게는 8개 있는 데도 있고. 아, 진짜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는 게 이제 국회에서 발표할 때. 그거 우리 기사 한번 써야겠네. 아, 괜히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관도 표준 약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표준화하자. 네, 왜냐하면 네.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가 그 실질적으로 보시면 국민 그 5명 중에 1명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8명 중에 1명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약관도 좀 표준 약관으로 개정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닥사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너무 닥사 미워할 거지 않으셔도. 알겠습니다. 네, 닥사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에 이제 여러 범죄적인 얘기들 좀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자, 우리 투자자들, 우리 블록미디어의 독자들, 또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은 꼭 대비하고 이런 네. 걸 체크하면 좋겠다. 네, 맞아요. 벤저민 그레미엄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예, 유명한 그 투자 철학가잖아요. 네, 투자 철학가죠. 이제 그분이 주로 하신 말이 있어요. 먼저 뭐냐면 이 투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원금을 보장하고 이제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한다고 그러면 그건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꼼꼼하게 따져봐서 원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투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행위는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다 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 어떤 코인에 어떤 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이게 내가 투자인지 아니면 투기가 되는 것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손실을 갖다 가져온다 그러면 정말 자기 어떤 그 투자 행위가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 투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투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리스크에 대한 범주가 너무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시고, 예, 그리고 꼼꼼히 좀 두들겨 봐서. 그리고 근데 물론 뭐 다급하게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백서도 있고 그리고 공시하는 내용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따져 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금융범죄 전문가이신 동국대학교의 황석진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법이 정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면에서 책임 있는 혁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주신 황석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독점의 문제, 과점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병폐가 예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 봤을 때는 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어떤 한쪽으로 길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최근 기조 자체가 이제 상승이거든요. 같이 상승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 같이 가는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시장 자체도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 정도가 좀 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투명하다?
그리고 뭐 신뢰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여러 군데서 전화를 자주 받는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을 수 있습니까? 뭐 이걸 물어봐요. 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시장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믿을 수 있게끔 조치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뭐 닥스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신뢰성 회복이 가장 관건이 되고요. 아마 신뢰성 회복에는 반드시 그 밑면에는 건전성과 투명성이 좀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시나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